일단 뭐 광로형 교육감 얘기 바로 들어갈게요. 오늘 좀 그 얘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웬 난리입니까? 갑자기 정말 느닷 없이 예? 하루 아침에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. 이게 그 주민 투표 그 무산되고 개표 무산되고 오세훈 시장 사퇴하고. 그래가지고 오세훈 사퇴 전국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그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거로 이제 완전히 그 이동을 하더만 이제 그런 참이었는데 느닷없이 광로현 교육감 문제가 그냥 터지면서 이게 분위기가 그냥 180도 달라져 버렸네요. 완전히 이거 반전이라고 그러죠. 이런 걸 가지고 반전이 돼 버렸어요. 더군다나 이 광로현 교육감이 사실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거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각을 세우면서 그 반대 위치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어낸 그 주역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돼버리니까 이제 그 오세훈 사퇴 정국이 광로현 정국으로 돼버렸어요. 이게 굉장히 진짜 이게 당황스러워요. 솔직히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되는 일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 있나 터져나올 수 있나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건데요. 여러 가지가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. 일단은 저는 광로현 교육감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제 뭐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해명을 쭉 했는데 그 박명기 교수한테 선의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? 워낙 사정이 딱한 것 같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모두 총 2억 원을 이제 줬다. 이제 이런 얘기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선 이제 하나는 일단은 뭐 주관적인 자기의 의도가 뭐고 선이었는지 어쨌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서로 선이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는 거죠. 그걸. 일단 안 돼요. 그거.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액을 그 지난 그 선거에서 후보직 자기를 위해서 후보단이라 손들어 주면서 후보직 사퇴했던 사람한테 뭐 선이든 뭐든 간에 그런 큰 돈 주면 안 되는 거죠. 그거는. 그건 안 돼요. 그건 당연히 뒷거래로 대가성 있는 돈으로 그렇게 의심을 받게 돼 있는 거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무리가 아니에요. 그게 그런 거 주지 못하는 거는 선거 끝난 이후에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광로현 교육감이 그런 거를 고려를 못했다고 한다면은 글쎄 참 이거 왜 그랬는지 납득이 안 가요. 예? 그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은 자기 위해 가지고 후보직 사퇴했던 사람한테 아무리 뭐 선의로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돈을 그렇게 건네주고 뭐 받고 뭐 그러는 거 그 세상에 알려지면은 당연히 그거는 뒷거래한 거로 대가성 있는 돈을 준 거로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그 납득이 안 가요. 엄청 불찰이죠. 광로현 교육감의 불찰이고 대단히 안이한 행위였습니다. 안이한하고 경솔했던 그런 이제 행동이었던 거죠. 그 큰 잘못한 거예요. 그거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 그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예. 그
그리고 또 이게 해명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이제 수긍을 하지를 못하는 게 돈이 너무 액수가 커요. 2억 원이라는 돈이. 200만 원이면 모르겠어요. 많아도 한 2천만 원까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사정이 딱하니까 도와준다. 뭐 선의로 도와준다. 이런 개념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액수라면은 이제 모르겠어요. 혹시 사실 뭐 2천만 원도 뭐 작은 돈이 아니고 누구를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 뭐 선뜻 뭐 2천만 원 그냥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2억 원을 선의로 줬다.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통념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게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. 믿지를 않는 거예요.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남한테 뭐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흔쾌하게 그냥 조건 없이 이제 줄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을 다 제기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. 사실 그래요. 우리 경우 어떨까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은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알던 사람이 참 사정이 딱해지는 경우 종종 봅니다. 경제적으로 이제 뭐 어려워지고 뭘 하다가 망한 사람도 알던 사람 중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직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참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 이제 뭐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2억을 그냥 2억이 뭐 있지도 않은 경우가 이제 뭐 태반이지만은 2억을 그냥 그 사람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떡 그냥 주는 이런 경우는 이거 형제 간에도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. 형제지간에도 형제가 한 명이 뭐 하다가 망했다. 경제적으로 아주 쪼들리고 어렵다. 그렇다고 해도 2억 주는 거 저 못 봤어요. 거의 못 봤어요. 에? 형제 간에도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일단은 남이란 말이에요. 남이고 선거 때 이제 뭐 고마웠겠죠. 곽교육감 입장에서 그런 사람한테 2억 원을 그 선의로 그냥 줬다.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대가성 없이 이걸 이제 사람들이 믿지는 않는 거죠. 저도 그게 이렇게 선뜻 믿어지지를 않아요. 솔직히 정말 순수한 선의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렇게 줄 수 있는 걸까? 그 얘기를 시민들이 정말 받아들이고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일까? 이런 생각이 이제 당장 드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제 광동일 교육감이 기자회견 갖고 뭐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서울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에는 뭐 역부족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. 그런 돈을 줬던 것 자체도 잘못이고 자기의 주관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뭐 그건 우리가 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라 치고 속생각이 무엇이었던 간에 어쨌든 돈을 준 것은 잘못입니다. 예, 그리고 더군다나 그 2억이라는 거액을 선의로 설명을 하는 거 이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. 선의로 2억을 준다. 글쎄요.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요, 그 진보 신문들도 다 광릉 교육감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. 제가 드린 말씀하고 뭐 크게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. 대략 뭐 짚을 거 뭐 비슷하게들 이제 짚었는데 아주 뭐 경향신문 사설 보니까 뭐 즉각 사퇴하라고 그런 이제 요구를 사설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.
뭐 한겨레 사설도 사퇴하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뭐 거의 뭐 그 수준의 얘기를 이제 했더라고요. 꺼냈고. 저는 어제 저녁부터 이미 그 제 블로그, 트위터, 페이스북에 그런 의견들을 올렸었어요.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것 같다. 예. 시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 같다. 어찌됐든 잘못이었다. 그러니까 저는 광명행 교육감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거는 뭐 재판 이제 진행이 되면은 뭐 법원에서 뭐 판단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. 결국 뭐 법적인 판단에서는 이제 유죄냐 무죄냐 이제 그거를 가리는 데 있어서 결국 핵심이 되는 거는 저거 아니에요? 그 돈을 주고 받는데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.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아마 재판이 뭐 쭉 이제 진행이 되면은 뭐 지금 검찰이 뭐 기소할 거는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그럼 뭐 재판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은 뭐 그 돈을 주고받은 여러 가지 뭐 정황들이라든가 뭐 돈의 성격이라든가 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아마 법원이 판단을 내리겠죠. 이게 정말 위법행위인지 아니면은 정말 대가성이 없는 뭐 순수한 선의였는지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법원이 뭐 판단을 내리겠죠.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법적인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그 법적인 판단과는 그 별개로 시민들에게 광노현 교육감이 책임을 기본적으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. 예,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거든요. 이해를 못하고.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.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광노현 교육감이 도덕적 혹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서 저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리고 그 사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깨끗하게 사퇴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. 여기서 구차해지고 자꾸 변명하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구차해지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물러나는 거 털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이미 지금까지 광명 교육감의 입을 통해서 나온 내용만 갖고 봤을 때 그것만 갖고 봤을 때도 아무튼 책임질 정도의 문제는 있었던 행동이었다.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. 모르겠어요. 지금 광명 교육감의 어제 해명이 100%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막 그냥 어지럽더라고요. 그냥 뭐 모르겠어요. 그 보도들이 정말 진위 여부를 또 가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얘기 있었다 정도로만 그냥 이제 참고 정도만 하는 건데 이를테면은 이미 그 지난해 선거 때 후보 단일화 할 때 나중에 뭐 돈을 주기로 뭐 이렇게 구두로 뭐 얘기가 뭐 됐다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양 캠프 간에 왜 돈 안 주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다라든가 또 뭐 박명기 교수가 7억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제 2억을 준 거였다 뭐 그런 얘기라든가 뭐 이거 아직 뭐 확인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막 보도들이 막 이제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. 어제 광노현 교육감이 얘기한 그게 내용들이 정말 100% 진실인지 아니면 이제 좀 둘러댄 거는 없는지 또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. 그런 건 앞으로 뭐 또 검찰 수사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 수사 과정에서 또 가려지고 뭐 그런 건 뭐 있을 거고요. 예. 예, 967님 예,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요.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.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는지 겁도 없어요. 그 광명인 교육감이 어떻게 그 2억이라는 거액을 그렇게 그냥 버젓이 어휴 맞아 참 이해가 안 가요. 이해 안 가요. 그 검찰이랑 이런 데서 다 자기 들여다보고 뭐 그러고 있는 거 다 의식을 할 텐데 잡아잡수한 뭐
그런 꼴밖에는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네, 이미 뭐 곳곳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언론들 쪽에서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부터 사퇴해야 된다고 뭐 촉구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진보 언론들도 오늘 아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대부분이 사퇴에 준하는 책임을 질 건지 요구들을 이제 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도 뭐 사퇴 요구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. 예, 뭐 손학규 대표도 책임 있는 처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사실상 사퇴하라는 요구를 한 거나 뭐 표현만 다르지 뭐 마찬가지로 입장 표명을 했고요. 박지원 의원도 뭐 어제 이미 그 트위터 통해가지고 이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나라당에서 뭐 사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야 뭐 당연히 뭐 사퇴 요구를 뭐 하는 거고 흔히 얘기하는 뭐 광려현 교육감은 이제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 좀 진보 쪽 이쪽에서도 지금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. 그런데 아직까지는 광려현 교육감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오늘 아침 그 경향신문에는 곽 교육감이 뭐 빠르면 오늘 중에 사퇴 뭐 입장 표명할지도 모른다. 그 참모들이 그 주변에서는 그 사퇴를 종용을 했다 그래가지고 사퇴 검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보도된 거 보니까 광려현 교육감 쪽에서는 좀 사실 무근이다. 예?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광려현 교육감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사퇴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사퇴를 뭐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.